동안 아마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추측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실생활 속에 들어와 있죠. 스마트폰만 해도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 교수님 실생활에 인공지능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네. 인간이 하는 일은 일단 다 흉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은 말을 하죠. 네. 말하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러겠네요. 저 인간이 또 말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말을 또 들을 줄 아는 인공지능 그리고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말만 듣고 그 끝치는 게 아니고 또 인간은 또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추론하는 인공지능 예. 이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일단 바둑돌의 모양, 패턴을 인식을 합니다. 네. 패턴을 인식하고 거기서 어떤 수를 다음에 둬야 될까 추론까지 하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네요. 결국은 알파고는 가치 판단까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인간의 오감,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 판단까지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대체는 할 수 있지만은 인간 그 자체는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흉내낸다, 모방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그 예전에 이제 97년도에 있었던 그 딥블루라는 이제 체스 챔피언을 이겼던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연산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라는 이제 능력을 봤던 거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말을 이제 알아듣느냐 없느냐, 이 자연 언어를 이해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제 왓슨이 퀴즈쇼에서 이제 우승을 했죠. 그런데 지금 네.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벌써 이미 뭐 스마트폰에서 음성 인식 시스템을 이용하면 물어보면 뭔가 이제 간단한 정보 검색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또 뭐 SNS를 통해서 할 때 사진을 올리면 비슷한 이게 인물이다 풍경이다 하는 정도로 분류해주는 그런 인공지능도 이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GNP는 네, 많이 그렇죠. 지금 또 이제 구글 딥마인드 같은 것들이 구글인데 사실 이제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쪽에 인공지능의 어떤 시스템을 이제 넣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죠. 이를테면 네. 앞에 있는 게 장애물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냥 장애물인지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 중인데 또 뭐 의료 쪽에 이제 그 의학 쪽에서도 그렇죠. 많이 또 이제 네. 활용이 되고 있고 이미 실생활에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알파고의 인공지능 실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제 보조해 주는 수단 이런 정도로 그렇죠. 좀 이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향후 한 20년간은 네. 인공지능이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그 집단 지성으로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예. 전문가들을 보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의료 진단 쪽에 영상 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가지고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공지능 인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잘 활용된다면 어쨌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이제 마지막 5구 지금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스튜디오를 연결하겠습니다. 최준 캐스터 나오세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 다섯 번째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박정상 해설위원도 뭐 주로 자주 사용하는 인공지능 있으신가요? 아, 저는 사실 그런 쪽에 좀 약합니다. 네. 잘 활용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군요. 네. 저도 가끔 스마트폰에 말 많이 시키거든요. 네. 못 풀 때 주로 사용하는 제가 인공지능인데요. 네. 앞으로 저도 좀 그런 문명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둑은 심각합니다. 네, 지금 알파고가 네. 이세돌 9단의 돌을 잡겠다는 뜻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세돌 9단의 돌을 최대한 성변 쪽으로 누르면서 중앙 쪽에 이제 대개의 형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세돌 9단이 어느 정도 선까지 중앙으로 탈출을 하면서 사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지금은 부분적인 수익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형세 판단까지 중요한 국면의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세돌 9단 지금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다행히도 오늘은 여유가 있어요. 여기서 일감이라면 그 급소 자리 앞서 설명드렸던 양쪽으로 한 칸 되는 곳을 두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이세돌 9단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시간을 물쓰듯 쓰더라도 네. 최대한 정확한 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제한 시간, 뭐 시간 안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낌없이 시간을 사용해야겠죠. 이세돌 구단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세돌 구단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수였습니다. 네. 알파고가 이수가 아닌 이수를 준 것만 봐도 지금 자충을 한 칸 더 주면서도 중앙 쪽을 최대한 막겠다는 뜻을 이수로 내비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지켰을 때 잡으러 가겠다는 생각으로까지 비춰지진 않습니다. 네. 지금 잡으러 가기에는 이런 곳을 젖혀 이었을 때 나와 끊는 단점, 중앙으로 터져 나오는 단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알파고의 생각은 이것이 아니라 아마 중앙 쪽을 지키는 그런 의도일 것 같아요. 보고 치면 늘어서 네. 이제 사는 건 문제가 없죠. 쉽게 살았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둔다면 혹은 이런 식으로 둔다면 안에서 쉽게 모양을 갖추었는데 이제 이곳의 베개 형태는 다 깨졌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중앙 쪽입니다. 만약 여기서부터 이 좌측으로 연결된 이 큰 공간이 네. 전부 알파고의 집으로 굳어졌을 때에는 그때는 흙도 우세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꽤 깊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세돌 구단이 고민하는 것은 이 정도로 우세할지 일단 그것에 대한 형세 판단을 먼저 해보고요. 네. 이것이 만약 불리하다면 다시 중앙으로 나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중앙으로는 진출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밀리고 나서 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리고 나서 더 적진으로 깊숙이 들어간 상황에서 타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흙도 굉장히 겁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급소 자리가 너무 아픈데요. 그래서 일감은 일단 이곳입니다. 이수 이외에 다른 일감은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네. 흙의 선택은 이쪽으로 나가는 것과 혹은 안에서 모양을 갖추는 것 두 가지인데 그래도 이수가 정수로 보이고 네. 이세돌 구단도 아마 지금 이수부터 판단을 내려보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수는 말이 안 되나요? 이 장면에서요? 네. 이 장면에서 젖히는 것은 끊어서 안 그래도 백이도도 지금 젖히고 싶은 자리에 오히려 상대를 허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젖히는 수는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수는 이제 자신의 형태가 강할 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수였겠죠. 네. 자, 이세돌 구단이 아직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수와 이수 근데 이수는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좀 더 수술을 쫓아가 봐도 네. 이 급소를 당하는 순간 다음에 여기까지 거의 끊는 것을 봐서 선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 형태에서 이쪽으로 꼬부려서 나오고 네. 안에서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뭐야?